말이라도 붙여봐야 죽이든 밥이든 될 거 아니야. 내 30분 전 윤동아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동아 씨 일찍 왔네? 아, 네. 안녕?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죠? 네? 아, 왜 예전에 저쪽 왜 창가 쪽에서 그... 할 말 있음 나중에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좀 바빠서. 아, 그게 아니라 저...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밀치는 바람에 그만. 너도 여기 종업원이야? 네. 니들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니? 쌍으로 손님 가지고 노니? 여긴 종업원 교육 이렇게 시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 실수입니다. 어떻게 변상해드릴까요? 변상? 얘 말하는 것 좀 봐. 니 월급이 얼만데? 얼마나 받는데?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알긴 알아? 네 월급 갖고는 이런 옷 한 번이랑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저 손님. 아, 죄송합니다. 이 옷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어떻게 물어줄 건데?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 어디 다치시는 거 진짜 오랜만에 렌탈 나왔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해서 어쩌죠? 진짜. 어? 가만 좋아. 나 이 옷 오늘 처음 입은 거야, 오늘. 아, 이게 뭐야. 그녀는 미대생, 나는 초라한 복학생. 그녀는 아침조 6시 퇴근, 나는 연말연시 북적대는 손님을 위해 특별 편성된 기간조 6시 출근이다. 그녀는 해, 나는 달. 내 사랑이 포장도 뜯기 전에 재고가 되려 한다. 사랑도 저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투잡이라도 뛰어야겠지? 너희 아버지만 살아계셨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지금부터라도 대행알바 시작하면 모자란 등록금 채워놓을 수 있다니까? 그건 싫은데. 이 정도 노동에 이 정도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 흔한 줄 알아? 문제는 의뢰의 성격인데. 절대건데. 내 원칙만 확실히 지키면 스스로한테도 절대 부끄럽지 않다고. 건대? 건전대행. 스킨십 노, 지나친 음주 가무 노, 부담 가는 선물도 노, 두 번 이상의 만남은 더더욱 노.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은 의뢰자의 기분에 진심으로 대해주는 거지. 안고 뽀뽀하고 그래야 위로가 된다면? 그럼 나오면 되지.
당연히 페이는 거절하고. 프로구나. 프로 정신 없으면 일 못해. 맺고 끊고가 확실해야 한다고. 그래도. 잘 생각해봐. 네? 엊그제 제대한 놈이 일찍 들어와서 부모님께 얼굴 보여드리고 복학 준비나 할 것이지 왜 자꾸 이리 행차야? 죽고 싶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장난 아니거든. 아니 3일 전에 죽었어야지. 진짜 널 죽었어. 야. 야 누구냐 여인네? 신이 탤런트? 야. 어머. 내 여친이야? 뭐? 야, 또 누굴 뽀샵 지내는 거야? 키 171, 몸무게 48kg, 현재 모대학 시각 디자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취미는 셀카 놀이. 너 어제 7시에서 11시경 나랑 통화 안 됐지? 그녀와 데이트 중이었거든. 에이, 말도 안 돼. 야, 봐봐, 임마. 저, 뭐. 이래도 못 믿냐? 연우야, 가줘야겠다. 내가 오늘 다른 의뢰자 만나야 하는데 내 대신 좀 가주라. 뭐? 내가 왜? 복학해야지. 이번 학기도 쉴 거야? 야, 솔직히 말해. 뭐 갖다 안겼는데? 그런 여자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이런 여자 어디서 만난 건데? 어때, 알려줘? 됐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 알았어, 다시. 알려줄게. 뭐야? 사랑파라닷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갔는데 밖은 깜깜하고 도둑놈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서 도우미 누나한테 전화한 거야? 보디가드 해달라고? 아, 잘했어, 잘했어. 누나가 재밌는 책 읽어줄게. 응? 미국식 발음했다가 완전 촌놈 취급 당했잖아요. 영국 사람들 어찌나 고지식한지. 졸지에 컨트리보이 된 거네요. 그런가요?